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균 60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또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그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이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도 운영되었지만 실제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이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 생활스포츠 2급 자격증인데요. 이것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창에 체육 지도자라고 치시면 아래에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 열립니다. 이것은 국가 자격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지고 있고 공지사항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인데요. 모든 일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사항들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일정을 보시면 첫 번째 필기시험, 두 번째 실기 및 구술, 세 번째 연수,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합격입니다.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첫 번째인 필기시험 일정입니다. 현재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필기 접수입니다.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5월 9일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본인이 가까운 지역에 필기고시장을 신청하셔서 가서 직접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1급 자격증은 일정이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도 일정이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지도자가 변경됐는데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 지도자가 경기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개정된 이후에 아래와 같이 6개의 종류, 그리고 9급으로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증이 더 많아졌다는 건 좋은 점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1급 운동처방사가 건강운동관리사로 따로 분리되었고요. 2급과 3급이 1급과 2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격증에서는 체육대학 전공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성적인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시면 되겠고 종목은 현재 57개 종목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종목도 미리 선정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시 필기시험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7과목입니다. 네, 7과목 중에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5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십니다. 실제 고시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 책자처럼 두껍게 나옵니다. 7과목의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선택한 5과목을 OMR 카드에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 점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합격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이 60이 돼야 합격을 합니다. 수치상 크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우선 5개를 시험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선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모든 과목에서 60점씩 맞으시면 평균 60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별하게 두 과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높은 성적을 받고 나머지 성적들을 최하 점수 이상으로 받으시면 평균 60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전반적으로 좀 낮은 성적이더라도 40점 이상은 맞추고 두세 과목 정도를 좋은 성적으로 맞으시면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시험을 잘 봐도 한 과목에서 40점 밑이 나오면 과락하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60점을 맞춰놨다고 해도 한 과목에서 6점 미만으로 떨어져 평균 점수가 60점을 밑으로 떨어진다면 또 불합격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좀 과목들을 선택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실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마지막으로 연수를 듣게 됩니다. 연수까지 모두 마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20개의 연수원이 운영 중이며 수도권에는 6개의 연수원이 운영 중입니다. 이중 한양대학교 에리카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연수원은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찾아주시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